자,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와우. 자, 오늘 저희 공연장이 이제 화사해지고 있습니다. 자, 루센폴 우리 기자님들께 단체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루센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 루센폴이 컴백하기만을 오매불만 기다리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 혜주 씨부터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루센폴 혜주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루센폴 고원입니다. 네, 고원 씨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루센폴 여진입니다. 네, 여진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루센폴 현지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루센폴 비비입니다. 네, 자, 이렇게 비비 씨까지 개별 인사 한번 드려봤는데, 저도 오랜만에 우리 이렇게 멤버들을 뵈니까 너무너무 다들 예뻐지신 것 같고, 또 오늘 이렇게 컴백하신다고 참 준비를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컴백하는 자리, 또 귀중한 시간을 내서 와주신 기자님들께 뭐 컴백 소감과 함께 감사의 인사 한번 전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혜주 씨,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혜주입니다. 오늘 우선 이렇게 루센폴 쇼케이스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기사 내용 예쁘게 잘 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원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안 좋은데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의 컴백을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혜주 씨. 네, 여진입니다. 네, 값진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혜주 언니 말처럼 예쁜 기사 많이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진입니다. 저희 루센폴의 미니 앨범 두 번째 이제 시작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비비입니다. 저희 루센폴 첫 컴백 이렇게 앨범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예쁜 사진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자,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면서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첫 번째 순서인 우리 멤버들의 단체 포토타임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태프분들께서 마이크를 받아주실 거고요. 자, 우리 또 멤버들이 오늘 특별히 예쁜 사진 많이 부탁드린다라고 인사드렸는데요.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루센폴의 공식 포토타임, 단체 포토타임부터 함께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바라보시고 첫 번째 포즈부터 포즈 취해주세요. 자, 굉장히 시크하면서도 아주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포즈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랜만에 컴백한 우리 루센폴은 이번 앨범에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오셨는지, 얼마나 많은 또 노력을 하셨는지 잠시 후에 토크 시간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와, 여진 씨의 포스가 엄청나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포즈도 정면으로 다 가고, 네, 이어서 오른쪽 왼쪽도 갈게요. 자, 두 번째 포즈 정면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즈, 과연 무엇을 형상화하는 포즈일까요? 자, 다섯 분의 매력이 가득 담겨있는 새 앨범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포즈 오늘 기자님들께 보여드릴 텐데요. 이어서 오른쪽으로 살짝 바라보시고 조금 전에 첫 번째로 보여주셨던 포즈부터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즈 갑니다. 제가 이번에 타이틀곡을 비롯해서 수록곡들도 노래를 살짝 듣고 왔는데요. 노래 이번에 정말 정말 좋습니다. 네, 진짜 타이틀곡도 너무 잘 나왔고 수록곡들도 우리 멤버들이 정성이 가득 담겼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포즈로도 네, 가보겠습니다. 자, 어떤 노래들이 담겨져 있는지는 곧 소개해드리는 시간 정식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체 포토 타임 이제 3초 후에 오른쪽 마무리하고 왼쪽으로 넘어갈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왼쪽 편 바라보시고 첫 번째 포즈, 네, 우리 멤버들의 표정이 압권인 표정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3초 정도 더 하고 두 번째 포즈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두 번째 포즈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 사진은 우리 루센폴의 공식 단체 포토타임 이제 몇 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예쁜 사진 많이 담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3초 후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루센폴의 단체 포토타임 마무리를 하고요. 이어서 한 분씩 개별 포토타임 가져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 순서는 우리 현진 씨가 첫 번째 주자가 되겠습니다. 다른 멤버들 잠깐 무대 옆에서 대기해 주시면
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진 씨부터 포토타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면 오른쪽 왼쪽 워낙 많이 해보셨으니까 편하게 포즈 만나보겠습니다. 자, 확신의 센터성으로 고양이 같은 또렷한 이목구비와 다양한 표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멤버 현진 씨입니다. 특히나 팀 내 소통왕으로 루센볼의 크루 커맨더를 맡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진들 많이 나올 수 있게 포즈도 다양하게 부탁드릴까요? 네. 혹시 지금 보여주시는 게 청룡 하트인가요? 그 유명한? 맞아요? 아, 이거 맞아요? 자, 우리 현진 씨가 청룡의 해를 맞아서 좀,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청룡의 해를 맞아서 네, 청룡 하트를 개발하셨는데요. 요즘 많이 밀고 있습니다, 현진 씨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서도 많이 알아봐 주시고, 네,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룡의 해, 우리 현진 씨의 좋은 기운을 받으시길 바라면서 청룡 하트로, 자, 개별 프로토타임 해봤고요. 자, 왼쪽으로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자, 청룡 하트 원래 지으실 때 약간 효과음 들어가잖아요. 왕! 네, 한번 보시죠. 으앙! 네. 현진 씨가 전하는 청룡 하트. 자, 많이 받아주시고, 예쁜 사진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쪽으로도 한 3초 정도 가고 마무리 해볼까요? 자, 현진 씨,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 네. 자, 청룡 하트로. 또 다른 포즈도 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네, 편하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자연스러운 포즈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현진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포토타임의 주인공 우리 여진 씨 입장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가운데부터 자유로운 포즈 만나보겠습니다. 포즈 취해 주세요. 자, 보기만 해도 행복한 귀여운 곰돌이 인형처럼 팀의 사랑스러운 막내 우리 여진 씨는 지치지 않는 에너지가 가득한 루센볼의 분위기 메이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오셨네요. 사진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핑크핑크한 매력 그리고 다양한 포즈로 기자님들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여진 씨의 포토타임. 네. 자, 오른쪽과 왼쪽도 우리 여진 씨 자유롭게 보시면서 네, 포즈 많이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자, 왼쪽 편의 기자님들도 네, 봐주시고요. 네. 자, 3초 정도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나, 둘. 아, 오른쪽 한 번 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네. 자, 다른 포즈로, 네, 우리 여진 씨의 다양한 매력들을 또 우리 기자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자, 오른쪽 3초 더 하고 마무리 할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우리 여진 씨의 포토타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이어서 다음으로 우리 BBC 입장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자님들께서도 원하시는 포즈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면 제가 또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포즈 만나봅니다. 자, 우리 루센볼의 BBC의 포토타임입니다. 홍콩에서 온 듯한 든든한 맏언니 우리 BBC는 사슴 같은 눈망울과 아름다운 미소만큼 순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우리 루센볼의 미소 천사입니다. 오늘도 네, 예쁜 포즈로 포토타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과 왼쪽으로도 네, 시선 봐주시고요. 네, 포즈도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조금 전에 또 제가 미소 천사라고 소개해드렸으니까 네, 가볍게 좀 더 미소 많이 보여주시고요. 자, BBC의 포토타임 또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한 3초 더 네, 보고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자, BBC의 포토타입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다음 순서 우리 고원 씨 입장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고원 씨 포즈 취해주세요. 자, 루센볼의 고원 씨의 포토타임이 시작됐습니다. 신비로운 분위기의 요정 같은 비주얼의 우리 고원 씨는 입 모양까지 하트를 담고 있는 루센볼의 사랑스러운 공주님입니다. 오늘 또 이번 앨범에도 우리 멤버들이 곡에 직접 작사에 참여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우리 고원 씨가 참여하신 곡은 어떤 곡일지 그것도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눈망울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습니다. 네. 본 사진들을 기대하면서 자, 오른쪽으로도 3초 정도 더 봐주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고원 씨의 포토타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우리 혜주 씨 입장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정병 포즈 만나보겠습니다. 자, 걸크러쉬한 매력이 가득한 우리 메인 댄서 혜주 씨는 냉미녀 같은 비주얼에 반전되는 다정한 마음을 품고 있는 루센블의 사랑스러운 아기 늑대입니다. 네. 자, 오늘 굉장히 포즈 연습을 많이 해오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고, 네. 자, 부드러운 표정들을 많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과 왼쪽, 네, 다양한 포즈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오른쪽과 왼쪽 3초 더 가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네. 아, 왼쪽에서도 지금 요청 들어왔습니다. 왼쪽 봐주시고요. 네. 자. 자, 충분히 찍으셨나요?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혜주씨, 수고하셨습니다. 자, 무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자, 이제 앞쪽으로 오셔서, 네. 자, 자리에 편하게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래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신나고, 경쾌하고, 막 힘이 나고, 막, 네, 에너지가 생기고. 자, 우리 기자님들도 그렇게 보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새 앨범에는 어떤 또 우리 멤버들이 참여를 하셨고, 얼마만큼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지 앨범 소개해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현진 씨가 대표로 어떤 앨범인지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현진입니다. 저희 루센블의 두 번째 미니 앨범 One of Kind는요, 우연이 아닌 선택이 운명을 만든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이번 앨범을 통해 함께 모여 두려움이나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나를 지키며 함께 걸어가자라는 두 번째 앨범에 대한 각오와 포부를 전 세계 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은 앨범입니다. 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를 또 이렇게 지켜내고 같이 또 멋진 미래를 향해 걸어나가자라는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 이 타이틀곡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노래가 중독성 있고 좋거든요. 자, 걸스나이 어떤 노래인지도 우리 혜주씨가 좀 대표로 소개해 주시죠. 네, 혜주입니다. 이번에 제가 작사한 타이틀곡 걸스나잇은요, 파워풀한 비트와 중독성 있는 흑이 돋보인 업템포 팝 댄스곡인데요. 어둠을 뚫고 나아가는 우리의 용기와 꿈을 녹여낸 여성들의 특별한 밤을 담아낸 이야기고요. 같이 걸어가는 여정에서 우리는 각자의 고유한 가치를 깨닫고 앞으로의 더 큰 변화를 기대하는 가능성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아, 우리 혜주 씨가 또 직접 작사에 이렇게 참여를 하셨는데, 노래가 완성되고 나서 딱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혜주 씨? 제가 평소에 좀 전하고자 하고 싶었던 그런 메시지를 무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고, 또 그 메시지를 우리 멤버들이 같이 얘기를 해주니까 힘이 더 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널리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압류 압류 또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대 끝나고 나서 이제 뮤직비디오도 기자님들께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뮤직비디오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우리 비비씨가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비비입니다. Girls Night Movie는 지난 앨범 타이틀곡인 Sensitive에서 친구들을 찾아 지구를 떠나 루센블 호에 담 이야기입니다. 저희의 타이틀곡 메시지인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라는 것처럼 두려움은 상징하는 존재에게서 벗어나 이겨내는 내용 담겨 있습니다. 팬분들이 즐겁게 보시면 다양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또 팬분들이 직접 보시면서 해석을 하는 그런 재미도 있다라고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많이들 또 봐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앨범 중에 눈길이 갔던 게 우리 또 네 가지 버전의 컨셉 포토를 공개를 하셨잖아요. 각각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기자님들께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건 우리 여진 씨가 한번 해볼까요? 네, 여진입니다. 이번 앨범은 Day, Night, and Ever, Never의 네 가지 컨셉 포토를 보여드렸는데요. 루센블의 새벽을 시작으로 낮과 모두가 함께 모인 특별한 밤이 영원하길 바라는 루센블 멤버들의 진솔한 마음과 감정을 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Day, Night, Don, Ever까지 해서 이렇게 네 가지의 컨셉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팬들 입장에서는 또 다양한 매력을 보는 그런 재미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어서 이번에는 뭐 앞으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우리 루센블의 신곡 안무를 따라하시게 될 건데 우리 멤버들이 직접 어떤 안무를 준비하셨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고 보여드리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걸스나잇의 포인트 안무는요, 감정 댄스인데요. 어허. 왜 감정 댄스냐면 루센블의 당찬 에너지로 이렇게 찌릿찌릿하게 해서 감정을 식힌 다음에 그리고 해롱해롱 댄스까지 이어지는 포인트 안무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빨리 보고 싶네요. 감전과 네. 해롱해롱, 감전이 돼서 해롱해롱 되게 만들어드리는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포인트 안무. 저희가 음악 살짝 준비했거든요. 음악에 맞춰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시죠. 이런 구간이었군요. 아, 감전이 돼서 또 우리 루센블의 매력에 해롱해롱 될 수밖에 없는 안무. 굉장히 또 이렇게 챌린지용으로는 굉장히 간편하고 쉽게 짜주신 것 같아가지고 실제로 무대를 봤을 때 굉장히 막 동작들도 많고 좀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아, 틱톡용은 아주 깔끔하게 잘 뽑아내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많이 따라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어서 이번에는 타이틀곡뿐만 아니라 이번 앨범에 우리 멤버들이 직접 또 참여하신 스토리들도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일단 첫 번째 수록곡 문나잇이라는 곡 우리 여진 씨가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제가 쓴 문나잇은요 청량한 사운드가 돋보이는 팝 음악 장르의 곡으로 루센블의 상징인 달을 넣어서 작사를 했는데요. 많은 시련들을 겪고 지쳐있는 자신에게 달은 결국 나였다. 한없이 작아지고 힘들어도 새벽에 은은하게 뜨는 달처럼 우리들은 언제나 빛난다 라는 루센블의 색깔을 글로 담은 곡입니다. 새벽에 은은하게 뜨는 달처럼 우리는 언제나 빛난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곡 문나잇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 우리 비비씨도 곡에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곡이었죠? 네, 비비입니다. He say, I say, I like you.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나의 마음속을 더 다 드러내 표현하고 싶고 우리 지금의 이 순간 집중하며 즐기고 싶다. 함께라서 너무 좋다는 감정을 경쾌하고 락킹한 팝곡에 블라스 요소의 웅장함을 더한 황홀하고 시원한 곡입니다. 네, 우리 BBC가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곡 He say, I say라는 곡도 많이 사랑받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섯 번째 트랙에 수록되어 있죠. 트루먼 쇼라고. 제목 굉장히 재밌는데요. 누가 이 곡은 작사에 참여를 하셨나요? 네, 저 고원이가 트루먼 쇼 작사에 참여를 했는데요. 네. 네, 트루먼 쇼는 일단 영화 트루먼 쇼처럼 모든 것이 가짜인 것을 알게 된 후 배신감과 슬픔을 담은 내용인데요. 네, 그래서 되게 아련하고 뭔가 기타 사운드가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또 이 곡을 저번 앨범에 이어서 이달의 소녀 멤버 이브 언니가 또 함께 참여를 해주셔서 굉장히 뜻깊은 곡입니다. 네, 너무 또 뜻깊은 참여가 있었고요. 많이들 들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현진 씨, 지금까지 우리 멤버들 직접 참여를 하셨던 그 곡들을 소개해드렸는데 그 외에도 너무 좋은 곡들이 또 남아있잖아요. 어떤 곡들이 더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현진입니다. 네, 제가 작사에 참여한 스타일라이프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클래식한 기악 사운드가 특징인 미디엄 템포 팝 곡으로 시간이 지나 바라던 꿈이 이뤄지고 어둠 속에서도 힘겨움을 이겨내며 다시 웃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트랙에 수록된 부메랑은 이별과 재회를 다룬 사랑을 나는 곡인데요. 팝, 힙합, 뭐 EDM 요소를 결합하여 매력적인 다이얼톤, 부메랑 효과 등 다양한 사운드가 듣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자유분방한 곡입니다. 자, 아주 뭐 많은 이야기, 그리고 또 우리 멤버들이 직접 작사에 참여하면서 아티스트적으로도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진 그런 앨범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혜주 씨, 타이틀곡에 네. 작사 참여하셨으니까 공정하실 것 같아서요. 수록곡 중에 원픽을 뽑으신다면 다른 곡들은 다 우리 멤버들이 조금씩 참여를 하셨어가지고 어떤 곡이 또 이렇게 타이틀곡 다음으로 많이 사랑받을 것 같으세요? 저는 공정하게 네. 아무도 참여하지 않은 부메랑이라는 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아, 네네네. 네, 이게
저희의 수록된 곡들이랑은 조금 결이 다른 컨셉의 센 곡이어서 네. 나중에 또 저희가 콘서트나 뭔가 큰 무대를 하게 될 때 멤버들이랑 무대에서 좀 더 즐길 수 있고 신나는 곡이어서 부메랑을 저는 가장 좋아합니다. 아, 네. 우리 혜주씨 아주 완벽한 중립적인 발언 잘 들어봤습니다. 자, 수록곡들도 우리 멤버들 정말 꼼꼼하게 잘 준비해 왔으니까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 이어서 앨범 소개에 이어서 이제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고 우리 루스앰블 멤버들이 답변을 또 가지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컴백을 한 우리 루스앰블에게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가볍게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해드릴 거고요. 우리 루스앰블도 성심을 다해서 열심히 답변을 해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질문들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최근에는 이제 새 앨범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바빴을 텐데 이번 앨범 뭐 이제 컨셉 포토도 찍어야 되고 사진도 예쁘게 나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각자 뭔가 좀 특별하게 준비를 하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운동을 열심히 했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하루 종일 미용실에 있었다든지 그런 좀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으시면 최근 앨범 준비하면서 뭐 재밌었던 일이나 준비 특별히 하신 거 있으시면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진 씨는 주로 어떤 준비를 많이 하셨나요? 네, 현진입니다. 저는 주로 이제 운동을 좀 즐겨하는 편이라서 헬스장에 가서 이제 런닝머신을 좀 많이 탔습니다. 아, 런닝머신? 네, 그래서 이제 팬분들이 저한테 런닝머신 중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또 유산소를 하셨고요. 혜주 씨는 뭐 주로 어떻게 또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까? 네, 혜주입니다. 저는 현진 언니랑 비슷하게 유산소를 하는데 네. 저는 런닝머신도 이용을 하고 밖에 이제 날씨가 좀 풀려서 한강에 가서 러닝을 직접 바람을 맞으면서 뛰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주 또 한강에 나가셔서 러닝을 하면서 새 컴백을 또 준비를 하셨다고 하네요. 네. 자, 우리 루스앰블에게 질문 주신 기자님 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스원 김민지라고 하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신곡을 들어보니까 직전에 낸 곡과는 또 다른 분위기의 곡인데 멤버들이 어떤 음악색을 보여주고 싶은지 궁금하고 또 같은 이달의 소녀 했었던 아르테미스랑 비슷한 시기에 컴백하게 됐는데 서로 응원의 말 주고받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천천히 한번 답변 우리 혜주 씨가 한번 해볼까요? 네, 혜주입니다. 우선 저희가 데뷔를 했을 때 보여드린 센서티브와는 조금 다른 음악을 보여드렸는데요. 저희의 조금 더 큰 에너지를 보여드리고 싶었고 또 저희가 발랄한 음악도 전에 보여드린 적이 많이 없었어서 저희만의 뭔가 하이틴 에너지를 모아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루스앰블만이 또 가지고 있는 청량함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시원함을 또 계절에 맞게 잘 표현해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자 이어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활동했던 또 다른 멤버들이 이번에 수록곡에 이브 씨가 직접 참여를 하셨다는 좋은 소식도 듣기도 했지만 다른 분들이 혹시 특별히 뭐 응원을 해주신 이야기가 있거나 전해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우리 멤버들이 한번 네,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원 씨가 네. 먼저 보셨어요. 네, 고원입니다. 저희 쇼케이스 전에도 정말 멤버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기도 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아르테미스 멤버들과 이브 언니, 추 언니 항상 저희 자주 만나면서 서로에 대한 곡 얘기도 많이 하고 앞으로 막 하고 싶은 것도 얘기를 많이 하면서 서로 격려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얼마 전에 또 우리 추 씨하고 같이 컨텐츠도 하셨었고 아주 가깝게 연락 취하면서 잘 지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보기가 좋고요. 앞으로도 또 그 우정이 변치 않으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들어주시고요. 마이크 이쪽으로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경향 김나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앨범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준비한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 혹시 특별히 팬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거나 아니면 뭐 꼭 들려주고 싶은 곡이 있다면 그게 어떤 곡인지 또 궁금합니다. 네. 네. 자, 질문 주셨는데요. 첫 번째,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질문 주셨는데, 네, 혜주 씨, 답변 부탁드릴까요? 혜주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음악적으로 조금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전 앨범보다도 멤버들이 더 앨범에 많은 참여를 해서 작사뿐만 아니라 뭐 컨셉이라든지 안무라든지 이런 것에 다 저희가 같이 참여를 했거든요. 네.
그런 성장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싶었고 또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는 저는 아무래도 타이틀곡에 제가 너무나도 전해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를 많이 담았는데 함께 같이 걸어가면 조금의 변화씩 시작해서 큰 변화를 일으킬 거다라는 이 메시지를 가장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용기를 좀 불어넣고 싶었습니다. 뭐 우리 루센블에게도 그리고 우리 팬들에게도 좀 더 힘을 내보자는 그런 용기를 북돋아주는 노래가 바로 또 이 타이틀곡 걸스 나잇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들 사랑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또 우리 다른 멤버들 중에도 이번 앨범에 뭐 작사에 많이들 참여를 하셨는데 팬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으셨거나 혹은 우리가 또 팬송이라고 하잖아요. 꼭 들으시면 좋을 만한 노래. 우리 네, 뭐 현지 씨 얘기해 볼까요? 네, 현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스타일라이트 작사를 했는데요. 팬들을 이제 정말 많이 생각을 하면서 작사에 참여를 했어요. 그 곡의 가사를 자세히 보시면 너가 있어서 내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 라는 가사가 있는데 저는 그 가사를 제일 좋아하고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팬분들도 들으시면 너무 좋아하시겠네요. 자, 이어서 우리 여진 씨도 뭐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셨다면. 네, 저는 아무래도 저희가 달이고 이제 저희 팬분이 별이라고 생각을 해서 같은 밤하늘에 떠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저희 크루가 항상 반짝반짝 빛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작사를 했습니다. 우리 팬분들도 항상 반짝반짝 빛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잘 담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또 멤버들이 직접 답변을 해드리고 있는 시간 계속 만나보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네, 저희가 마이크를 전해드릴 거고요. 일단 노래가 굉장히 경쾌하고 신나기 때문에 6시에 이제 공개가 되면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실 거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는데 혹시 우리 멤버들도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거나 목표를 하고 있는 수치라고 할까요? 네, 이번 새 타이틀곡에 뭔가 목표 우리 여진 씨 좋습니다. 마이크 들어주셨어요. 네, 목표는 아무래도 저번 앨범보다 더 좋은 성적이 저희 목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네. 근데 목표를 떠나 저희 멤버들이 행복한 활동을 보낸다면 더없이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난 앨범보다 또 많이 사랑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래도 뭐 별탈 없이 잘 활동을 마무리하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또 질문 생기면 네,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타이틀곡 말고도 다른 여러 곡들의 멤버들이 참여를 했는데 유독 이 곡을 타이틀곡으로 선정한 이유와 그리고 다른 멤버들도 솔직히 자기가 작사에 참여해서 타이틀곡을 좀 밀고 싶었지만 뭐 어떤 부분에서 밀려가지고 타이틀곡이 안 됐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 경쟁이 좀 됐었을 것 같은데 선정 과정에서 그런 것들 좀 설명 좀 해줄까요? 네, 좋습니다. 자, 걸스 나잇이 타이틀곡이 될 수 있었던 비하인드가 또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여진 씨? 네, 일단 걸스 나잇이 타이틀이 아니었어요. 초반에는. 그래요? 원래 부메랑이라는 곡과 걸스 나잇 중에 고민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조금 더 저희가 좀 하이틴스럽게 소화를 잘 할 수 있는 노래가 걸스 나잇이 아닐까 그래서 걸스 나잇을 타이틀곡으로 선정을 했고요. 네. 사실 뭐 제가 작사한 곡이 타이틀곡이 안 돼서 너무 아쉽지만 네. 저희 같은 멤버여서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네. 혜주 씨도 너무 또 멋지게 작사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뭐 전혀 아쉬움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혜주 씨 입장도 한번 들어볼까요? 처음에 타이틀곡으로 완전 뭐 1순위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네. 타이틀곡 되고 나서 기분이 좋으셨겠어요? 네, 사실 이 가사를 쓰고 타이틀곡이 이미 선정되기 전에 저는 이 마무리를 다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대표님께서 이 곡으로 타이틀 하겠다 하셔서 저는 조금 부담이 많이 되기도 했어요. 처음으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작사를 했던 곡인데 타이틀로 나간다고 하니까 우리 멤버들한테도 좀 자랑스러운 곡이 됐으면 좋겠기도 했고 네. 또 우리 팬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걱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기대와 걱정과 부담이 같이 공존하는 네. 그런 또 마음이 있으셨겠지만 너무 멋지게 잘 작품이 탄생한 것 같아서 네, 너무 잘 수고하셨습니다. 자, 또 이어서 질문 주신 기자님 계시면 한 분 정도만 더 받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뭐 없으시면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쇼케이스 맨 뒤에 우리 기자님께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잉기드 기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아, 직접 만드신 앨범이고 곳곳에 손길이 닿아서 만족도가 상당할 것 같은데 좀 이번 앨범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또 이제 타이틀곡 벌스 나이트 같은 경우는 좀 언제 들으면 좋을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멤버들이 직접 참여를 하신 앨범이다 보면 그만큼 애정이 더 많이 있으실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앨범의 만족도, 우리 멤버들이 직접 이렇게 뭐 말씀을 하자면, 10점 만점에 몇 점이 되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좀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원 씨, 네. 네, 고원입니다.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저는 9점을 주고 싶고요. 왜냐면 멤버들이 작사에도 많이 참여하고, 뭐, 안무, 정말 앨범 막 디테일 같은 것마저도 정말 손길이 다 닿아있기 때문에 애정이 굉장히 많이 가지만 또 1점은 우리 크루들이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서 남겨두었습니다. 어머나 아주 또 완벽한 생각이네요. 저희가 만든 건 9점이고 이제 이걸 만점으로 만들어드린 건 우리 팬 여러분들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여진 씨 또 하시고 싶은 말씀? 네, 그리고 타이틀곡을 언제 들으면 좋을지라고 이제 물어봐 주셨는데요. 정말 뭐 드라마틱하게는 뭐 밤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집 청소할 때 들으면 굉장히 힘이 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가사를 외운다고 노래를 이렇게 틀어놓고 집 청소를 하면서 노래를 틀어놨는데 이게 굉장히 힘을 아 에너지가 확 생기는 네 노동요라고 하죠. 네네네. 네. 여러분 열심히 일할 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동요로도 많이 사랑받았으면 좋겠고 저는 또 이렇게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더 많이 좀 중독이 됐으면 좋겠고 수능 금지곡으로 네, 올해 2024년도 수능 금지곡이 걸스나잇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기대를 소박하게 한번 보면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기자님 안 계시면 이제 오늘 질의응답 시간 마무리하면서 쇼케이스 우리 끝인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멤버들 잘해서 일어나 주시고요. 자 정말 오늘 사실 저희가 쇼케이스를 시작하기 전에 오전만 해도 비가 많이 와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우리 루센블의 이렇게 쇼케이스 시작하기 전까지는 또 비가 조금씩 잦아들고 그쳐가면서 많은 기자님들께서 와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께 우리 혜주씨부터 감사의 인사 한번 전해드려볼까요? 네 오늘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활동 많이 지켜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고원입니다. 정말 귀중한 시간 내셔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걸스나잇의 뜻을 담아 저희 모두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 네, 부족하지만 예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날씨도 비 오는데 너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두 번째 미니 앨범 루센블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이제 활동 많이 할 테니까 많은 응원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리 루센블의 앞으로 활약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제 단체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루센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루센블 멤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와 또 이렇게 쇼케이스 말미에 기자님들께서 박수를 쳐주시는 또 오랜만에 이런